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경험했던 감격,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삶의 변화가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해 들은 소문이나 증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이러한 극적인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하여 맺어야 하는 그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어둠을 폭로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부활의 삶, 새로운 생명의 삶,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감격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현실에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했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했으며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했던 그들의 삶, 고난보다 평안한 삶을 추구하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즐겁게 살 것이냐, 사실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셨고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태초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 수 없었던 죽음 이후의 일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현실에서의 이익이 아니라 더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는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부터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초대교회의 요한 공동체가 이 기적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서에 기록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실 정도로 능력의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을, 용기를, 힘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눈을 떴던 그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당시에 이 말씀을 요한 복음서에 기록했던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오직 내 앞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시각장애인은 그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통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4절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어떤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느끼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6절과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방된다. 진리를 깨닫는다. 내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 복음서에 나오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했던 인간의 욕망,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를 만남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시야가 넓어져 우리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것, 예수를 만나 어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기상 말씀에는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어서 이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왕이 될지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를 비롯해서 이세의 일곱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집안의 막내이자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무엘기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도 크고 용모도 수려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보고 있는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무엘은 속으로 이 사람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 인간들하고는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야훼는 그 중심을 본다. 아무래도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을 보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인간과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 중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서 무려 900번 정도 등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는 중심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속마음이라고 그 뜻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중심이 아니라 직역하면 우리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야훼는 너의 심장을 본다. 지금 우리는 심장이 온 몸에 피를 돌게 하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감정은 우리 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뇌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도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이 말씀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심장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중심, 심장을 보신다는 것은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가치관과 너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슬퍼하는 것에 함께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며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같은 관심을 두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3장 14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은, 그리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지도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심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다윗의 심장이 있고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찬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다윗은 살았고 바로 그 같은 마음 같은 공평 정의의 뜻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철을 주님의 심장에 두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장 큰 번민과 괴로움을 겪으셨던 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아람어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대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에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큰 도전과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성 어거스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심, 거룩한 심장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 주님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힘을 내고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세상의 욕심과 유혹 때문에 제대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